스케치북. 가자, 스케치북.
한번 짧게 끝낼 때도 있어야 돼. 어? 8년만에 친건데 솔직히 1분에서 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. 맨날 연습때는 막 뻥뻥 쳐내지만 시합때 계속 이제 타고 이제 안타성 타고 이런거밖에 안나와가지고 제가 칠 수 있을까 했는데 멀리 치려는 생각을 버리다보니까 이게 또 좋은 타구로 연결돼서 너무 좋고요. 일단 그래도 팀이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. 아 이제 박세영 선수가 앞에 볼 직구로 볼을 두 개 던졌는데 분명 이제 하위 타순인 저가 하위 타순이기 때문에 쉽게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아 그냥 공을 놓자마자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강하게 치게 됐는데 이제 또 좋은 타구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아 원래 그렇게 할 것 같았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더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뭐 어차피 뭐 한 9번타 한 개 두 개 있으면 또 축하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기분이 좋네요. 아 저도 빠던을 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요. 양중 선배님이 전화와가지고 빠던 뭐냐고 보내시면서 아 제가 선발 지금 오늘 빼고 선발 5경기 나와서 계속 연패를 했었는데 뭐 오늘로써 이제 연패 끊고 이제 승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포수기 때문에 제 개인 성적보다 팀 승리가 우선입니다. 그래가지고 내일도 또 좋은 성적으로 승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